갑작스러운 찬공기 때문에 중국 내몽고와 북동부에서 황사가 발생해서 중국 베이징 등 대도시의 공기질이 최악을 기록하고 현재 황사경보 발령 중입니다. 23일 저녁부터 우리나라에도 황사와 찬공기가 도달해서 높은 미세먼지 농도와 저온이 예상됩니다. 요 며칠 더웠는데 다시 쌀쌀해지겠습니다. 중국 베이징은 상공이 황사로 뒤덮여서 대낮에도 어두웠는데 봄엔 늘 일어나는 현상이라 놀라지도 않네요. 현재 중국에서 폐암은 매년 6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으며 암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폐암의 원인은 대기오염뿐 아니라 흡연도 포함됩니다. 중국의 흡연 인구는 무려 3억 명 이상으로 전 세계 흡연 인구의 3분의 1에 달합니다. 청소년 흡연율도 11.5%에 달하고 해마다 136만여 명이 흡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합니다. 바람 소리가 어마어마하죠. 저 속에 갇히면 눈을 뜰 수 없을 뿐 아니라 호흡도 하기가 어렵겠죠. 과거에는 여기에 대기오염 물질까지 흡착되어 대단했죠. 우리나라는 중국 대기오염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지역이죠. 서해의 해양오염도 포함해서요. 중국의 환경질 개선 노력이 너무 미미해서 앞으로도 고통을 계속 받겠죠. 중국의 경제성장뿐 아니라 환경보호에도 눈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구를 너무 파괴해요.